보호망. 굿모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이게 브이로그를 또 찍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속 상품 설명이나 보상 쪽으로만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지금 월요일 아침 또 신나게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파이팅 하는 느낌에서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고요. 오늘 6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집에 여러 가지 좀 청소 좀 간단하게 하고 나온 바람에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렇게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죠? 예, 저번 주에 태풍이 왔었는데, 또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네요. 제가 요즘에 살쪄서 그런지, 금방 땀나고 금방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때 밥 먹고 바로 또 앉아가지고 유튜브 찍고 하다 보니까 뱃살만 나오고 살만 찌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나름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시간이 없어요. 전혀. 오늘 8월 31일이잖아요. 오늘 솔직히 5시에 일어났어야 돼요. 왜냐면 아침마다 제가 유튜브 업로드 찍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찍고 그 다음에 오늘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수분 관리하고 보험 설계사들은 말이나 초에 이제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안 됐으면 일일이 다 문자 보내거나 연락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뭐 저나 저희 식구들이 유지율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카페나 온라인 쪽으로도 연락이 먼저 주시고 이제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요. 저희가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시니까. 그런데도 이제 간혹 가다가 자동이체 안 빠진 분들이 계세요. 뭐 카드 수납이나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자동이체 안 됐으니까 뭐 가상입금이나 아니면 카드나 아니면 통장에 잔고 넣으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수납, 수금 관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또 신상품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8월 말라 저는 갑 원수사. 원수사로 가면 뭐 삼성이나 교보나 한화나 메리츠나 그 지점장님들한테 9월 이슈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정보를 듣고 저한테 뭐 PT나 아니면은 소식지를 주면은 그걸로 또 종합해가지고 또 제가 그 말날 항상 약속한 대로 9월달 어떻게 이슈가 되고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싹 한번 또 손해보험 싹 한번 훑어드릴 거예요. 그 10개 보험 사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한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만 딱딱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시간 저번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날 2시간 동안 찍으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깜빡깜빡 존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그 다시 정지 버튼 누르고 다시 녹화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졸음 방지를 안 하기 위해서는 딱 그 뭐랄까 생중계로 라이브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남들이 긴장을 해서라도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피곤했어요.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하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잤다니까요. 그래서 딱 일하면 이게 뭐야 이러고 다시 한번 정지 버튼 누르고 다시 뒤감기 해가지고 다시 찍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저기 정닥터님이나 아니면 임팩트님처럼 큰 거 있죠. 스마트 TV. 그거 예, 마음 먹고 구입했어요. 좀 금액이 좀 큰데 65인치, 55인치랑 65인치랑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그냥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은 뭐 카메라 보고 아니면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영상 업로드 시켜도 되는데요. 뭐 제 얼굴을 직접 보면서 제가 요즘에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TV로 뭐 실판에다 가면 솔직히 글씨도 못 쓸 뿐더러 이게 쓰는 동안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PT를 제가 뭐 힘들더라도 일일이 다 만들어서 딱딱 이렇게 TV에다가 딱 이렇게 빔 같은 경우는 되게 어둡잖아요. 어둡고 이게 선명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달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TV로 이제 칠판이죠. 이제 PT로 해가지고 제가 낙서하면서 칠판처럼 동그라미 치면서 뭐 별표 치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9월달부터는요. 그래서 그 PT 맞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더 전달하는데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은 일반 설계사분들도 많이 보시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보시는데 8월 31일입니다. 오늘 정말 바쁠 것 같고요. 8월 초에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연락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쪽으로도 제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제 자책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휴가철 끝나고 8월 20일 이후부터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뭐 보험하면 당연히 치아보험, 수술비보험, 뭐 증권문서, 보상 여러가지 문의 주셔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9월달에는 이제 쉬는 날이 없잖아요. 10월 초에는 뭐 추석이 있지만 9월달에는 좀 더 제 시간을 많이 내서 하루에 2개 아니 3개 정도 알차게, 그렇다고 솔직히 영상은 많이 올린다고 솔직히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질도 좋게 뭐 내용도 정말 알차게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우 보니까 먹구름이 많이 꼈네요. 예.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뭐 지금부터 태풍이 올 건가. 예. 오늘 하루 일기예보는 안 봤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침인데도 근데 저녁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있잖아요. 그죠? 네, 되게 좀 먹구름이 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한 6시, 7시 된 것 같아요. 되게 우중충하고 뭐 이렇게 약간 으스스하네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꼭 우산 챙기시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거의 뭐 확진자가 300명 이상 계속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데 마스크 꼭 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 계속 발생이 되니까 저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지금 뭐 번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그 교회에서도 협회에서도 2주간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몇 교회들이 그런 거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뭐 2주 정도 솔직히 교회 안 나간다고 뭐 하나님께서 뭘 벌 받나요? 재짓나요? 영상 예배 충분히 드리고 사회적으로 환경이 이랬으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신앙심이 부족한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면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뭐 신앙심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교회 가서 못 드린 거 영상 예배 드리고 집에서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끝까지 안 하면은 뭐 죄진 것처럼 몇몇 그런 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신천지 때문에 욕먹었지만 아니 신천지 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신천지랑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하여튼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분위기가 솔직히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저보다 와이프가 더 심했죠. 집에서 저희 애 3명 키우잖아요. 아들 아들 딸. 근데 되게 힘들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요. 집에서 계속 애들 밥 해주고 청소하고 또 설거지 하다 보면 또 점심이야. 또 공부시키고 설거지 하다 보면 또 저녁이야.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제가 유튜브나 이제 조직관리 때문에 늦게 들어오거든요. 딱 집에 들어오면 몰골이 장난 아니에요. 막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많이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마눌린 정말 미안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좀 많이 갖다 드릴게요. 그래도 저도 어저께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일이 더 쉽다. 물론 일도 어렵지만 일이 더 쉽다고 했어요. 왜냐? 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제가 정해진 그런 프로세스 안에 제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나 이런 건 솔직히 제가 마음먹는다고 못하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와이프도 정말 힘들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애들도 공부시키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저희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보다 어저께 보니까 미국이나 저기 독일도 지금 우리 광화문 집회처럼 엄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유럽인들은 보니까 뭐 마스크 쓰는 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뭐 질병 걸린 것처럼 코로나가 단순히 독감이다 이렇게 지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루에 1,000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발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면서도 걔네들이 선진국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살고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선진국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민의식 자체는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그러고 보면은 와 독일이나 미국이나 참 대단하다. 아시아인들 무시하고 뭐 그러지만 오히려 이런 거 보면 저 유럽인들을 무시할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안들이. 그래도 우리는 시킨 대로 잘 하잖아요. 몇몇 뭐 이게 이한대로 뭐 종교단체나 뭐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와 그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쟤들 진짜 전염병으로 진짜 뭐 3분의 1은 그냥 뭐 백신이 개발한다 해도 그 전까지는 사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부터 안 좋은 일이라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딱 어저께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다가 뭐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 진짜 먹구름이 심상치 않네요. 특히 월요일날 오전에 제가 월요일은 아침에 6시 전에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월요일날 되면은 경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차가 많이 막혀요. 차가. 예, 그때 뭐 대중교통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출퇴근이 되게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 일찍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움직이면요 하루가 되게 길어 보이고 저일 때 되게 빨리 끝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까지 제 자신이 봤을 때 아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정상적으로 9시 10시에 출근하면 하루가 되게 짧아 보이고요. 내가 오늘 뭐 했나 싶어요. 네. 남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남들이랑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려고 그런 건 욕심이지 않을까요? 저는 신입사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2시간 일찍 출근하고요. 저녁 때 2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그러면 합이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한 달 365일 곱해봐요. 어마어마하죠. 뭐 그러면서 솔직히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고 하면 다 성공했겠죠. 그것도 부족해요 솔직하게. 예, 그것도 부족한데 전략적으로 일을 해야 당연히 성실한 건 기본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이제 4호선 라인 갈아탔거든요. 예, 근데 딱 되면서 아 30대랑 40대랑 틀리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간 50대 5호선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생일대에 사회적 기반을 다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험 쪽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은퇴가 없어요. 퇴직이요. 다른 회사는 보면 뭐 50대 초반이나 중반 요즘에 다 명퇴하거나 회사 다 그만두고 그 자금으로 뭐 대출받아서 정부 지원금 받아서 뭐 창업자금에 쓰고 또 그러다 보면 잘 되면 모르겠지만 망할 수도 있고 결론을 그러면 은퇴하고 집 뭐 대출 없는 거 달랑 한 채 그거 이거 끝나잖아요. 근데 보험 쪽은 솔직히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입사하시고 되게 좋아요. 예,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진짜 그만두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금액도 또 뭐 이렇게 연봉도 예, 타사 못지않게 엄청 많이 받고요. 물론 영업직이다 보니까 기복도 심하고 불복도 심하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꾸준히 일하다 보면 소개도 나오고요. 안정적인 수입과 그리고 고객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소개가 나오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영업직이. 네. 그래서 저는 이 잡을 택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뭐 보험 쪽으로 입사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영업만의 영업 조직만의 그런 재미가 있다. 많은 분들이 사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공무원도 그렇고요.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으로 뭐 어찌됐든 간에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서 뭐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급여가 나오잖아요. 누가 뭐래도 회사 잘릴 일도 없고. 네. 그리고 뭐 4대 보험도 되고 나중에 노후자금도 뭐 이렇게 국민연금도 가입되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경기가 불안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면접이나 어떤 취업도 되게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그래요. 자기들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학사 석사 했는데 그 뭐야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솔직히 찾아보면 일할 거 많아요. 영업 쪽도 그렇고 뭐 보험 쪽도 그렇고 그거 외로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도 눈높이만 하고 대기업만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도 제 지인분들도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 많은데요. 뭐 좋죠. 근데 그게 솔직히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에 일하고 연봉이 높은 만큼 회사가 꽁을 줄까요? 일 정말 많아요. 항상 서로 라이벌처럼 항상 서로 싸워야 되고요. 항상 경쟁 속에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게 평생 유지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 60대 전에 다 은퇴하고 다른 걸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험업계에 일하신 분도 있고요. 재미를 느끼시고 지금 20대 초반, 중반, 후반 저희 프라임에셋이나 보험업계에 젊은 친구들 일해서 고액연봉 받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스포츠 스타들 보면 연봉이 그 다음에 같이 몸값을 좌우하잖아요. 그 실력을 좌우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같은 시간대 일을 해도 남들보다 두세 배, 세네 배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자기가 뭐 창업자금이나 미처 없어도 자기의 스케줄이나 자기가 영업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터치하지 않고 저희도 저희 지점에 출퇴근이나 실적 압박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본인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뭐해라 뭐해라 쪼이나요? 대신 출퇴근이나 어느 정도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업적을 최대한 늘리고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10이죠 10 계속 제가 주입을 시켜드리죠.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가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도 돈벌이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벌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좀 나약한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런 분들 좀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몸은 안 따르고 온갖 핑계는 다 대고. 예. 참 그런 거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럼에도 정말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하고 나는 안 됐어 그럼 자아 상실에 빠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침부터 되게 또 우울한 얘기 하는데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비올 것 같으니까 우산 꼭꼭 챙기시고 그리고 보험은 보호망에게. 네, 이번 주에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 또 미팅하고 또 유튜브에도 업로드 할 거고요. 또 내일 저의 보호망 유일하게 전국에서 아니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딱 한 대 있는 저희 에마 예, 차가 출시가 돼요. 보호망차 그거는 랩핑 싹 해가지고 아주 설레는데요. 아주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제가 뭐 이렇게 신차 나오면은 막 이렇게 시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시승도 해보고 제 깨알같이 자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고요. 또 보험은 항상 보호망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